같이 처음부터. 불이라 사이트를 들어가면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거 누르고 테크 누르고 다 체크 누르고 다운 누르고 그 다음에 로고 쓰고 익스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자 알맞은 거 고르고 그 다음에 폰트나 뭐 이런 거 요요요가 컬러 골라서 넥스트 한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면은 내 메일로 날라온다. 한 1-2분, 5분 정도 걸리고 그거 받아 사용해도 되고 로고를 그냥 써도 되는데 나는 그냥 로고를 그냥 쓰는 걸로. 그러면 자 현재 로고를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이걸로 파비콘 만드는 거. 파비콘 어떻게 만드냐? 폰트 어썸 내 아이콘 폰트 어썸에서 가져왔으니까 아이콘스 클릭 다운로드 동의 자 이 상태에서 SVG2 PNG 바꿔주는 게 있다 여기다가 다운로드 한 파일이 뭐였지? 젠킨스 다운로드 들어가서 열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PNG2 ICO 변환 해주는 거야 ICO가 이제 파비콘이거든요. 네. PNG를 또 변환. 그러면 다운로드. 자, 요게 바로 뭐다? 우리 파비콘이다. 복사.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 사이트 템플릿 여기다가 넣고 빌드. 서비스에서 이제 복사를 할 때 파비콘.ico 이렇게 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여기만 놔도 웹서버가 이 파비콘으로 얘를 요 경로에 있는 거 루트에 있는 요 경로를 읽어 가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해주면은 에다가 어디 갔어? 이렇게 파비콘 이걸 해주면 된다. 자, 이거를 여기 눌러서 여기 아파치 열고 여기 눌러서 브라우저 아파치 그 다음에 htdocs라는 아니 xmpp 들어가서 htdocs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기존 싹 다 지우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복사를 해서 넣고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? 항상 요걸 킨 상태에서 80이니까 localhost 80 나온다. 여기서 컨트롤 U 눌러볼게. 파비콘이 어? 아 파비콘이 이거잖아. 미쳤네. 다시 이렇게 하면.
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덮어쓰기 U. 어? 아. 어, 아닌데? 사이트 템플릿에. 아. 하. 이. 콘. 다시. 쓰기 하고 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어, 맞지. 네. 이게 바비콘 적용하는 거다. 자 그럼 바비콘을 한번 그러니까 이 바비콘 항상 로고랑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. 시간이 걸리지. 네트워크에서 자 바비콘도 바비콘이 좀 이것도 어떻게 걸리는 건지 이거야 뭐 어쩔 수 없고 좀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. 자 바비콘 적용 끝. 그리고 사이트 기토브 푸시한테마다 이메일로 뭐 기토브 아이오 주소를 바꾸라고 하는 거 같은데 무시해도 하나? 무시해도 바비콘 적용